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을 고를 때 네네. 요러요러한 것들을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된다 네네. 하는 제안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기 네. 바랍니다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회사는 언급을 안 아니, 합니다. 그게 아니고 저도 요런 면을 봐라, 연구를 하고 그러면. 하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글로벌 트렌드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예,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쪽에 주목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그 요즘 예전에 이제 2007년에 합성의약품이 전 세계 탑10에 8개가 있었는데 2017년, 10년이 경과가 된 다음에 바이오의약품이 10개 중에 8개였어요. 그중 백신 하나 빼고 다 항체 치료제. 그러면은 2027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뭐가 될 건가? 미래에 같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부분에 보면 요즘은 카티와 같은 새로운 세포와 유전자 기반의 치료제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. 뭐 이렇게 많은 예측들을 합니다. 물론 이제 항체라든가 기존 약물도 그저 플랫폼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뭐 거기서도 또 혁신적인 그런 신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트렌드 자체는 그런 쪽에 우리나라도 이제 첨센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만들어질 거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한 그 어떤 우리 소위 말해서 모달리티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그 세포, 그 분자적인 측면에서는 세포 유전자 기반의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임상을 하면서 워낙 많이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럼 대안은 파이프라인을 많이 좀 수혈해 줄수 있는 요즘 다국적 기업도 이제 임상 실패 우려를 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많이 확보를 하거든요.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는 플랫폼, 누가 플랫폼을 가져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. 뭐 mRNA, 그것도 좋은 플랫폼이죠. 뭐 이렇듯이 이런 누가 이 플랫폼을 확보하느냐가 이제 두 번째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우리가 눈여겨야 할 것들은 질환입니다.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질환 측면에서 항암제,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가 사실은 그렇죠. 전 되게 세계적으로 이러한 수요가 많고 그렇죠. 충족하지 못한 분야거든요. 그리고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집중 관심도 많고요. 허가를 빨리 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질환이거든요. 그런 질환들이 미국 FDA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빨리 허가를 내주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허가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. 그래서 결국은 질환 측면에서는 알츠하이머나 그러한 그 항암제 분야에 개발하는 회사.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이렇게 옥석을 좀 골라보시면,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시고,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같이 투자를 해보시면 굉장히 좀,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.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, 그 우리 기업들 중에 이제 제약 기업들 한번 보세요. 뭐, 물론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지만, 과거에, 아주 오래 전서부터 했던 기업들 보면 주가 흐름들은, 우상향이거든요. 그래서 그 기업들 사례를, 뭐, 단기적인 안목만 가지면 그렇지만은, 이 삼성전자만큼이나, 굉장히 또, 미래 가치 투자로서는, 상당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그뭐 사실 어려운 분야인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예,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정윤택 원장님, 예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네, 수고 감사합니다. 많으셨습니다. 네.